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오늘 함께 우리가 알아볼 교육에 대한 주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손글씨 치면 학습의 힘입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바야흐로 에듀테크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학습도 온라인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유하는 패드학습은 과연 지면학습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가져올까요? 전문가들은 우리의 뇌는 종이에 글씨를 쓰면서 자란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은 왜 지면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손글씨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글씨 왜 중요할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손글씨는 생각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누르기만 하면 완성되는 키보드나 터치패드와 달리 손글씨는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집중시키고요, 단어의 조합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손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는 것은 정확한 철자 하나하나와 글자 크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손글씨는 공부 방법이 아닌 공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손글씨가 그저 손의 운동이고 공부 방법 중 하나라는 속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글씨를 쓰는 작업은 뇌 속에서 시각과 언어를 관장하는 부분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무언가를 집중해 내용을 손으로 써내려 가는 것은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공부인 셈이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손글씨는 모든 공부의 기반이 됩니다. 손글씨가 습관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인쇄물과 태블릿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뇌를 스캔한 결과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손글씨 습관을 들여 단어의 구성, 글의 구성, 문자의 구성을 익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인쇄 매체를 섭렵한다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글씨 학습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손글씨를 써가며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집중을 하게 되고요, 영상이나 노트북으로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ADHD 등의 학습장애가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낮아졌죠. 두 번째 이유는 학습 내용에 대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가 노트북과 PC를 통해 필기한 학생보다 30% 정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4살 무렵부터 손글씨를 꾸준히 써왔던 학생들의 95%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평균 30% 높았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에듀테크 시대를 맞이하고 온라인 학습이 강화가 되었지만 지금도 이 지면학습, 손글씨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천은 바로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서 우리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